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제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세상 임금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다 말씀하겠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고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결국은 불에 던져 사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말씀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부터 3번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알고 바른 시작이 참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림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제자로 구원,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할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